여러분들은 언제 서러웠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실제로 수능을 보기 전날 밤, 수능 전날 밤 있잖아. 이 수능 전날 밤이 되게 서러웠던 기억이 있어. 선생님은 그 다음날 수능을 치러야 되니까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해가지고 막 잠도 막안올것 같고 막그막짐 정리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뒤숭숭한데 선생님 방문 밖에서는 아빠랑 언니가 막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굉장히 서럽더라고. 눈물이 날 정도로. 어떻게 내 마음도 저렇게 헤아리지 못하고. 그러니까 예민의 초극 예민을 달렸던 거지. 아니, 가족들이야 다 일상이니까 웃고 떠들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와 눈물을 흘리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. 근데 생각해봐.